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개두 마리 키우는데, 작년에도 치료한다고 400 이상 썼습니다. 반려동물 병원비 비쌉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도 반려동물 키워봤지만, 옛날에 키워보고, 최근에 키워본 적은 없고, 저는 사실 지금 당장 키울 생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반려동물 키웠는데, 좀 고생했거든요. 예쁘고 귀엽긴 했지만, 좋은 기억도 있지만 나쁜 기억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딱히 지금 반려동물이 필요할 만큼 뭔가 외롭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지금 당장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전 이게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반려동물을 키우기 좀 부적합한 분들이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공영 주거시설에 살고 있는 분들, 공영 주거시설이라고 한다고 치면 아파트 빌라도 해당되는데 보통은 원룸, 오피스텔이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원룸, 오피스텔에 키우는 분들 이해 안 됩니다. 정말 이해 안 됩니다. 절대 깨끗하게 키울 수도 없고, 키우다 보면, 울음소리 같은 게날 텐데, 그럼 옆집에 분명히 민폐를 줄게 뻔하고, 그리고, 좀 냄새나 위생적인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전 언젠가부턴가, 이 반려동물에서 보는 시선이 좀 변했어요. 지나가면 예뻐 보인다기보다는, 괜히 뭐, 나한테 달려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아니면, 저 사람은 과연 능력이 돼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일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쉽게 볼수 있어요. 확실히 소형견은 대부분 여자예요. 소형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말티즈, 그리고 뭐, 슈나우저, 치아와 이런 종은 다 여자였어요. 젊은 분들은 대부분 여자였어요. 뭐, 아파트 같은데 가족이 같이 사는데 뭐 키우는 분도 있겠고, 혼자 사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혼자 살면서 키우는 분들은 과연 자기가 먹고 살만하니까, 뭐, 반려동물이 아프다가 병원비 같은 많이 발생해도 나는 충분히 그 병원비를 지불할 수 있다. 그런 조건을 만들고 나서 키우는 건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 많거든요. 혼자 사는데 뭔가 경제적으로 충족되지 않는데 외로워서 키운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외롭다는 이유만으로, 귀엽다는 이유만으로, 불쌍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감성적인 이유로는 키워야 할 만한 이유가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반려동물은 뭐냐 하면 내가 이 친구가 죽을 때까지 가까이 하고 계속 책임지는 전제를 깔고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이 보통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살죠. 그러면 내가 10년 동안 키우면서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잠깐 키우고 말은 이게 뭐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보통 사료 먹이고 뭐 조종하고 하면 한 10년에서 15년 삽니다. 그럼 내가 새끼 때 데려왔으면 이 친구는 나랑 10년 같이 있는 거야. 10년. 1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아무 탈 없이 키울 자신 있습니까? 키우면서 실증하는 자신 있어요? 그리고 키우다가 발생하는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자신 있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남한테 피해 안줄 자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공영주거시설은 남한테 피해를 안줄 수가 없어요. 보통 반려동물 키운 분들이 좀 이기적인 생각이 드는 게, 양심이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공영주거시설에는 반려동물 키우면 안 돼. 왜냐? 무조건 민폐행동을 끼치거든요. 자기들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왜냐면 반려동물이 울음소리가 자기들이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집안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잖아. 그리고 그런 이제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자기 혼자 살기도 좀 부족한 공간 아닙니까?
그런 데서 좁은데, 거기 뭐 캐릭 타워 놔두고, 물병 놔두고, 뭐 방석 놔두고, 기집 놔두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이해가 상당히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개 고양이 키우다가 아플 수도 있잖아. 아프면 병원비 들죠. 병원비 진짜 많이 듭니다. 근데 그돈낼수 있어요? 낼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좀 우려가 되는 게 사실,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보면 상당수가 여자예요. 남자도 있는데. 제가 봤던 많은 젊은 여자분들은 다 여자였어요. 유튜브만 보더라도 알수 있죠. 유튜브도 보면 이제, 개고양이 키우는 분들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개고양이들이 뭐 울거나 짖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소리가 복도를 타고 다 들릴 거 아니에요. 특히, 그 대리석으로 돼 있으면 울린단 말이에요. 그 옆집에 들릴 거 아니야. 그 중에 뭐, 밤늦게가 일하고 아침에 자는 사람도 있고, 피곤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 그분들이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의 울음소리 때문에 잘못 잔다면, 얼마나 민폐가 될지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잘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지어진 뭐,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사실 이런 원룸하고 오피스텔은요, 방음이 안 됩니다. 벽이 얇아요. 그래서 뭐, 전화 받는 소리, 물 끓는 소리, 대화하는 소리 다 들린다고 하잖아요. 그럼 개 소리는 더잘 들리겠죠. 개 짖는 소리는. 더잘 들릴 거 아닙니까? 선명하게 들리겠죠. 이게 누군가한테 피해가 줄수 있는 생각을 한다면, 안 키우겠죠. 아니면 조심한다거나. 근데 그렇게 키우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게.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그만큼 반려동물 키우는 빌런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젊은 여자분들이 반려동물 키우는 거 너무 쉽게 볼수 있어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좀 대놓고 얘기하자면,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자기 먹고 사는 것도 사실 좀 버겁지 않나? 여러분, 원룸 오피스텔 사는 분들이 돈이 많아서 삽니까? 돈이 없으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가지고 내 버는 돈에서 이제 보태고 해가지고 맞출 수 있는 게 이제 오피스텔이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내가 생활비나 이것저것 내면 남는 게 많지 않잖아요. 거기다 사료값까지 내면 나가는 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뭐큰병 걸리면 어떡할 겁니까? 큰병 걸려서 치료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막 100만 원 넘어요. 내가 사랑한 동물이잖아. 그럼 당연히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근데 내가 지금 저 돈을 지불하면 형편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픈 사람들 놔둡니까? 근데 저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저거 내가 이제 책임지려고 하니까 생활비가 모자라서 안 되죠. 그럼 어떡하겠어요? 버리겠죠. 그리고 최근에 좀 버리는 사례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반려라는 말 안에 책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데, 책임을 안 진다니까요? 책임을 안질 거면 키우면 안 되죠. 반려동물 키우는 거,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키워야 돼. 제대로 알아보고 키웠으면 그렇게 많이 키우지 않겠죠. 점점 가면 갈수록 좀 안타까워지는 게 단순히 외롭다는 이유로 키우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좀 살아가면서 민폐행동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 정작 본인들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본인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반려동물 데리고 와가지고 막상 이제 돈 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이제 집 앞에 몰래 버린다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대요. 뭐 어디 뭐그산 같은 데 버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낚시터 같은 데 버린다거나 버스 터미널에 버린다거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일어난대요. 참, 아니 그럴 거면 왜 키웠어? 저는 그런 양심 없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지만 점점 늘것 같아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집 월세집에 시도 때도 없이 지저대는 개땡땡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 모든 반려동물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습니다. 그냥 운동 다니다 보는 반려동물을 보면 죽이고 싶은 충동이 생겼네요. 요즘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반려동물이 밑빼기치는 거 정말 많이 일어나죠. 점점 가면 갈수록. 근데 사람들이 분노하는 게 뭐냐 하면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인들의 태도예요. 약간 내로남불이죠. 사실 정말 기분 나쁜 거는 반려동물이 뭐 운다거나 뭐 물려한다거나 이런 돌발 행동도 사실 열받긴 하지만 정말 짜증나는 건 뭐냐 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 주인들의 태도에서 들여받아요. 상대방한테 뭔가 피해 줬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보상을 하겠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동물 키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별것도 아닌 거 가지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적반하장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욕을 더 먹는 거야. 근데 이런 게좀 은근 많아요.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반려동물이 민폐통 끼치는데 책임 안 지는 사례 많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보면 그런 경우 있어. 뭐 마트 같은데 반려동물 데리고 오는 거. 난 그거 자체도 약간 좀 개념이 없다고 생각을 해. 마트 같은데 반려동물 데리고 오는 사람들. 데리고 오는 사람들. 아이고. 데리고 와가지고 막 으르렁 대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짖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 놀래잖아. 미안한 행동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런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물릴 뻔한 적도 있는데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어. 오히려 그렇게 이제 짖는 반려동물 걱정을 해요. 나 그거 보고 딱 느낀 게 정말 제대로 된 인간이 맞나 이 생각이 들었어. 여러분도 이런 경험한 적 있지 않나요? 있을 거야, 아마. 생각보다 여자분들이, 뭐, 편의점이나 마트에 반려동물을 많이 데리고 옵니다. 저도 알바하면서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남자분이 데리고는 못 봤어요. 여자분은 새벽에 한 번씩 있잖아요. 그, 편한 차림으로. 모자 쓰고, 그 반려동물 이제, 목줄에 묶어가지고 데리고 오는 걸 내가 종종 봤어. 그냥 맨 처음에는 아 반려동물 정말 좋아하나 보네 생각을 했는데 근데 반려동물이 좀 짖었었거든요. 짖기도 했었고 막 물려고 했었어. 계속 막 짖었습니다. 안고 있어도 짖었는데 난 그걸 데리고 왔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해요. 그렇게 모르는 사람 뒤지면 그 사람한테는 좀 미안한 감정 안 드나?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을 좋게 보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진짜 많아요, 여러분. 반려동물 있잖아요. 똥 싸놓고 안 치운 것도 많습니다. 아니면 그런 것도 있어요. 반려동물이 왜 보면 땅 파는 것도 있거든요. 땅 파놨는데 그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경우도 있어요. 참나 씨. 이런 행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게 보일 때마다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은 사실 존중을 받지 못합니다. 왜 자신들의 반려동물한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남들한테는 왜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겁니까? 반려동물 키우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뭐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거 아닙니까? 에티켓 지켜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에티켓 지키지 않는 것들을 좀 봤습니다.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좀 개선이 안 돼요. 반려동물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한테 좀
나쁜 감정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혼자 살 거면 저는 반려동물 안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월세 사는데 나도 밥벌이 제대로 못 하는데 내가 누굴 건사히 키웁니까? 그거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좀 상황 판단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외롭다, 예쁘다 이런 거를 키우지 마시고요. 내가 능력이 안 되면 능력이 될 때까지 참으세요. 앞으로 내가 봤을 때 혼자 사는데 뭐 개고양이 키우면 점점 더안 좋게 볼 거야, 이게. 왜냐하면 그만큼 빌런들이 느는 거니까. 아무튼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좀 반려동물이 좀 엇나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피해주지 않도록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